자라는데 네네. 30점 가까이 올라갔으면 이제 주사 맞고 약. 마을 병원 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기 듣고 와야 되는데. 병원 갈 거야? 갔다 올게. 아이고, 얼음 됐노. 알았지? 잘 있어. 폐기능 검사하고 기관지 염증 수치 검사하고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합니다. 10점? 오늘이 80 좋아졌어요. 갑자기 80점이요?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10점 정도만 올라가도 사실은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네네. 초식세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네. 30점 가까이 올라갔으면 이제 주사 맞고 약을 좀 많이 썼으니까 잘 100점을 유지하는 건 사실 아니고 네.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그때 폐 기능이 좀 좋았어. 8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확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약을 드시고 잠이 좀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네. 스테로이드가 약간 좀 갱년기 증상 비슷하게 밤에 잠 뭐가 있어?
너무 잘 있었어. 약이 또 많아. 야, 약이 한 번짜리네. 좀 씻어야 되겠다. 아유, 진짜. 꺼니, 일주일 후에 또 가야 되는데. 엄마. 그때는 더 잘 기다릴 수 있어. 고양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고양이. 아유, 귀여워.